보성양결장이라고 이름을 지시는데 그 이유는 그 무엇인가요? 좋은 이름은 어떤 이름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쉬운 거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잊어먹지 않는 이름. 아, 저 보성양조장이 굉장히 이렇게 듣기 쉽고 이렇게 잊어먹지도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양조장 자리를 알아봤는데 마침 또 봄운동이어서 봄운동 보성양조장 어감도 굉장히 좋아서 보성양조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양조장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이유로 이제 양조장을 하시게 되셨는지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와인 관련 일들을 했었는데 뭐 이제 제술을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와인을 만들기는 굉장히 좀 힘들고 그렇다면 어떤 술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맨 처음에 이제 그 접근하기가 쉬웠던 게 막걸리였고요. 요즘 소규모 주류 제조에서 와인도 과실주도 가능한데 네네. 과실주 쪽으로 가지 않고 막걸리를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와인을 배울 때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 술은 천지인이라고 하늘하고 땅하고 사람이 만드는 거라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나오는 와인들이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데 저는 드라이한 술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제 나고 자란 땅에서 이렇게 곡식으로 술을 만드는 게 이제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땅에서 나는 곡물로 이제 술을 만들었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네 맞습니다. 막걸리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상표를 보니까 아주 심플해요. 네. 그러니까 보석 빛나는 보석이 단순해서 그 이렇게 단순하게 디자인을 한 것은 애니메이션을 전공하셔서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을 지을 때하고 이제 좀 일맥상통한 건데요. 눈에 확 띄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라벨이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고 이렇게 눈에 잘 띄는 거. 그래서 처음엔 좀 복잡했는데 굉장히 좀 단순화시켰습니다. 네. 이번에 만든 술들은 어떤 스타일의 술이고 어떤 스타일의 술을 앞으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만드는 술은 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부재료가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향과 맛들이 있을 건데 그 향과 맛들이 들어가려면은 굉장히 첫 번째 나오는 술은 이렇게 좀 색깔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뭐 앞으로 계속 만들고 싶은 술들은 저는 이렇게 와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술도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음식과 잘 어울러지는 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 자체로서 빛나는 술보다는 그래서 심지어 저한테 와인을 가르쳐 주셨던 분은 이렇게 와인 자체만 맛있으면 그건 실패한 와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이제 고객들이 이제 앞으로 제 고객이 되실 분들이 음식과 먹을 때 항상 아, 이 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는 술을 만들고 싶습니다. 보송 막걸리가 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부재료를 이용한 막걸리들을 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를 더 내보려고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이 양조 공간에 대한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리는데 여기 들어오면 식당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기서 바가 있어서 음식과 함께 술을 내보내고 여기 안에는 어떤 어느 주방의 안쪽 식당의 안쪽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네. 지금 이 공간이 몇 평 정도 되고 어떻게 구성을 하시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으셨는지요? 이제 그렇게 당연히 느끼실 수 있는 게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그 제조실 시설인데 여기가 마침 배달 전문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뭐 아 여기구나 그래서 이제 얻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도 이제 식당이었으니까 식당의 구조를 당연히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이 공간에서 하고 싶은 게 음식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지인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제 제술과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몇 평입니까? 계약 평수가 20평인데요. 뭐 제 봤듯이 10평 나오더라고요. 작업장 안쪽이 한 6평? 네, 그 정도 4평? 네네, 맞습니다. 이 정도 되고 냉장 저장 공간을 냉장방을 마련해서 거기에 냉장방이 한 뭐 2평이 안 되겠고 네네 한 평 정도 한 1.2평 정도 네 그리고 거두밥을 찌는 찜기하고 분쇄기가 있고 네. 이게 한 200리터 되는 발효통을 10개를 가지고 있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미술 단지들 몇 개 가지고 네네네
전체 창업하는데 돈을 크게 많이 안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 인테리어를 따로 맡긴 게 아니라 그 목수분들이나 배관하시는 분들, 전기하시는 분들 다 따로 불러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싸게 했습니다. 1억 정도면은 이 공간에 예비자금만 3천만 원, 3, 4천만 원 가지고 네네. 1억 정도로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네. 감사합니다.